아이들은 귀하고 소중하다. 아이들의 찐 행복, 히어로 5대장의 매니저 주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스페셜 MC분들도 모셨습니다. 와주세요! 위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과연 어떤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나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동 5대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사연을 접수했는데요. 네,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 5대장이 직접 선정해서 오늘은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사연이 들어있는데요. 서울시 강동구 길동의 박인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동에 살고 있는 3남매 엄마 박인혜입니다. 저는 강직성 척추염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평소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질 못해 항상 미안한 엄마입니다. 큰아이의 소원은 동생들과 함께 자전거도 타고 캠핑도 하고 싶다 하네요. 둘째는 축구도 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해요. 셋째는 보드게임을 신나게 하고 싶어해요. 5대장이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의 사랑이 진짜 듬뿍듬뿍 느껴지는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하음이, 하일이, 하온이에게 특별한 하루를 보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다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5대장! 오이쿠! 오이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점프해야 돼요? 아, 저희 둘이요? 출동 5대장! 오이쿠!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두 개의 심장, 체력대장 영서입니다. 와. 힘의 폭주기관차 파워대장 강백호입니다. 혹시 유정님과 도현님은 5대장 탄생편을 혹시 보셨나요? 우리 옆집에 양서가 아니야? 어? 민규 맛이네? 봤는데 CG처럼 진짜 CG처럼 맞아요. 네, 저 CG인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죠? 저도 보고 놀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곧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숨어서 터트리는 게 낫죠? 귀여워. 저도요. 귀여워. 하음이, 하엘이, 하온. 이리야.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그나가지 새집 말도 없어요. 오, 비 온다. 어떡해? 빨리 해야겠다. 안녕. 우와, 안녕. 비 오니까 얼른 들어가자, 얘들아. 왔다.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간다. 얘들아, 으아! 하음이야, 우와! 너 일로 와. 안녕. 너 형 손 잡자. 하음이 아이 랴오니를 위해서 준비했어. 제가 여자분 갈 테니까. 아니 애들이 아저씨. 뒤돌아니. 아 뒤돌아니 내 거야. 아 이거 치킨이야. 내주세요. 아 페리카나. 자 박수. 우리 하음 양, 하엘 군, 또 하온 군 너무너무 반가워요. 한번 비행기 한번 태워주자. 와 대박 비행기. 일로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비행기 여기 5대장 누군지 알아요 혹시? 비실이랑 통통해. 비실이랑 통통해. 비실이랑 통통이 아닌데? 너무 좋아하시네. 누군지 여기 서 있잖아. 양홍석, 강백호.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3남매 특별한 하루를 위해서 저희 외쳐볼까요? 출동하면 5대장 하는 거예요? 5대장! 그렇게 하면 돼. 자. 가보자. 그럼 우리 3남매의 특별한 하루를 위해서 외쳐볼까요? 출동! 5대장! 오, 잘한다. 형이 5대장 체력대장이거든? 체력이 좋아서? 몸이 체력 안 좋은 거 같은데? 아니야, 비실이 아니에요. 하음이가 소원이 자전거 타기잖아. 동생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봤어? 같이 타는 거 처음이지?
부상 안 나가려면 이 보호장구를 차야 되거든. 팔꿈치 아닌 것 같은데? 여군가? 처음에 하음이, 하일이, 하원이가 일자로 가는 거야. 알겠지? 준비 시작. 재밌어? 지금 재밌어요. 재밌어? 괜찮아, 힘 빼. 형이 해줄게.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우리가 1등 가자. 가자. 하원이가 1등이야, 그치? 와, 하원이 잘한다. 하원이 1등이야. 1등. 하일이 끝까지 한 거 멋있다. 안녕. 하나, 둘, 셋. 짠! 어땠어? 아, 알아, 나 재밌었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밌었어. 하원이는 어땠어? 1등 했는데. 최고야? 비실이. 비실이. 예. 강백호 선수분께서 다 준비를 해주신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봐야죠. 텐트 혹시 쳐보셨나요? 텐트를 쳐본 적은 없는데 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텐트를 한번 열심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같이 칠까요? 제가 이걸 혼자 칠 자신이 없네요. 각자 하시죠. 이건 뭐예요? 뭐가 뭔지부터 좀...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원이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 어떻게 하신 거지? 얘가 이렇게 지탱되는 건가? 우와 봤냐 강백호? 아 좀 그럴듯해요 그쵸? 파워대장 강백호 선수가 직접 준비한 텐트가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1등이야. 죽어라. 여기 삼촌들 몇 살 같아? 11살. 근데 진짜 형의 빈자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너무.